네, 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 앤 스토리입니다. 박상희 심리 분석 전문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미스 코리아 출신 여성 배우가요. 36년 전에 당시 최고 이 전성기를 누리며 최고의 인기였었죠. 배우 이영아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보도가 이제 어제 오후에 조선.com에 네. 처음 보도가 되고 그때 이제 양쪽 다 익명인 상태에서 보도가 됐고 인터넷상에서 상당히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TV조선 메인뉴스에서 조금 더 본격적인 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영아 씨가 시간적으로는 꽤 오래전입니다만 1936년 전의 당시에 갓 20이 되기 전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를 준비하고 있던 하여튼 피해자에게 사실상 성폭행 시도를 한 셈인 것 같습니다. 예. 주장에 따르면 그래서 그 성폭행이 완전히 성공에 이르기까지는 않았으나 참 그 주장이 맞다면 참 이영아 씨가 몹쓸 일을 한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지난 다음에 이제 이런 걸 고백하느냐 폭로하느냐는 네. 것에 대해서는 좀 이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는 이런 얘기를 해서 어쨌든 네. 이게 시간은 좀 오래됐습니다만 요새 이야기하는 그 미투의 폭로와 괴를 같이 한다. 그런 면에서는 예. 저는 뭐 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36년 전이라서 너무 오래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 여성의 당시 나이가 겨우 19살이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너무 잊기 힘들어서 결국 고백을 결심했다 이렇게 밝혔죠? 그렇습니다. 이게 나이가 좀 어린 증거가 사회에 나오자마자 이런 일을 겪으니까 상당히 좀 트라우마로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영아 씨를 뭐 파면시켜야겠다, 뭐 처벌을 원한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너무 이게 잊혀지지 않아서 일상생활에서 자꾸 떠올라서 너무 괴로우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픔을 이겨내지를 못하고 그 뭔가 치료를 받지 못했다. 근데 거기에서 아마 딸이 네. 엄마 용기 있게 고백을 해서 이 아픔을 이겨내자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용기를 갖고 고백하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TV조선 뉴스7에서요 피해자 인터뷰를 단독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인터뷰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분을 어떻게 뭐 시키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뭐 분풀이를 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제 그 자체 그게 너무 많이 지워지지 않아요. 그냥 어떨 때는 그냥 제가 어디에 가던 어떤 장소에 있던 그냥 이렇게 어떤 이렇게 스치게 되면 그냥 이렇게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가해자로 지목된 배우 이영아 씨는요 지금까지 100편이 넘는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면서 이 당대 최고의 여배우들과 예. 호흡을 맞췄습니다. 과거 이영아 씨의 과거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친구들부터 뭐 연세 등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만나니까 그게 스스럼 없어요. 그리고 좀 인생에 대해서 또 연기에 대해서 선배로서 좀 이렇게 다듬어 주려고 그러지 항상 권위적으로 뭐 그러지는 않아요. 네, A 씨 이 용기를 내서 이영아 씨에게 먼저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영아 씨의 뭐 문자 뭐 조금 어떻게 보면 여유롭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네. 느긋했다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문자가 오히려 이 화를 더 나게 했다. 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가해자들이 굉장히 잘못하는 것이 피해자들이 나의 아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 아픔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을 담아서 그 아픔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예. 이영아 씨도 아마도 아무렇지도 않진 않았을 거예요. 지금 너무나 미투 열풍이 거세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고 놀랐을 것 같은데 예. 이 부분에서 당황하고 놀라다 보니까 도리어 너무 가볍게 반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래됐나요? 뭐 36년 만이네요. 뭐 잘 계셨나요? 식사라도 한번 하죠 하면서 살짝 사과도 하고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지금 남긴 거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가해자는 나는 이 아픔이 곪아서 터지고 또 다시 곪고 이런 식의 시간을 30년 넘게 보냈는데 이영아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얘기를 하니까 정말 아 이제는 이야기해야 될 때다라고 결심을 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영아 씨도 당황해서 그랬지만 가해를 하신 분들은 조금 더 진중하고 예. 뭔가 피해자를 배려하는 그런 응답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영아 씨 뭐 공식 입장 내놓은 게 더 있습니까? 아닙니다. 공식 입장을 아직까지 내놓지는 않고 있고요. 이영아 씨가 그동안 SNS를 통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뭐 여행 사진도 최근까지 올리기도 했는데 이 문제가 이제 불거지고 나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SNS 계정을 삭제한 상태인데요. 현재 그 언론사들이 연락을 했는데 지금 해외에 있기 때문에 예. 할 수 없다.
해외에 있다라는 그 확인이 됐고요. 그 부분이 확인이 됐고. 하지만 이영아 씨에 대한 실명 보도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A 씨도 본인이 누구인지 드러낼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예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침묵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 그렇군요. 네. 이 문자 내용 자체가 있기 때문에 침묵하기는 어렵고 또 어떤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극 연출가 이응택 씨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극단 단원에게 상습적인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응택 씨가요. 이틀에 걸쳐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고 나온 이응택 씨의 모습을 잠시 보시죠. 피해자분들의 뜻에 따라서 피해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진술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피해자, 다양하게 피해자분들이 많아서 제가 상당히 당황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대로 사실대로 그 진실대로 가지고 노력했습니다. 네, 그동안 이은택 씨는요 강요나 강간은 아니었다라면서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고 나온 이은택 씨는 인정할 것은 인정한다면서 미세한 이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조사를 받은 게 어제죠. 예. 어제 네. 조사를 받고 나와올 때는 인정할 건 인정했고 사실대로 말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처음 그 기자회견하고 할 때는 이은택 연출이 강요, 성폭행 이런 건 없었다고 처음에 주장했는데 일단 혐의 일부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의 취지 얘기했고 혐의를 일부 인정한다는 질문에는 물론이다라는 대답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연속 굉장히 조사가 길었는데요. 첫날 그러니까 토요일 날 한 15시간 그리고 어제 일요일 13시간 총 28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 왜 이렇게 조사 시간이 길었냐면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소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고소인이 지금 한 17명쯤 되기 때문에 예. 고소인들의 주장과 그 뭐 시간 뭐 이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서 다 물어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걸 묻는 과정 때문에 이틀 동안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 아마도 예. 이은택 피고소인도 그런 여러 사람의 중첩되는 그런 고소의 주장을 들으면서 본인이 아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들을 느껴서 예. 일부를 인정한다든지 사실대로 얘기했다 이렇게 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 모습은 그러니까 이틀 전 어제죠. 두 번째 조사를 받았을 때 모습인데 예. 17일 날 그러니까 첫 번째 출석 당시만 해도요. 인터뷰 도중에 뒷짐을 지거나 또 헛웃음을 보인 이은택 씨의 태도 때문에 굉장히 또 논란이 됐어요. 네,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지경이고 또 장소도 이제 경찰청사 바로 앞이었거든요. 이제 많은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언론에 생중계도 됐고요. 그런 상황인데 또 태도 논란이 일었죠. 사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때 허리에 뭐 뒷짐을 지고 있었거나 아니면 또 진심으로 사죄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헛웃음을 지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또다시 이제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그 후에 뭐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할 때는 이제 그 종이 박스로 이제 얼굴을 가리고 이제 하는 가린 모습이라든지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조사 끝날 때는 또 퇴근하고 나올 때는 웃음기도 없는 그런 표정이었거든요. 예. 일부 혐의 시인했다라고 밝힌 것을 볼 때 처음에는 처음 조사가 시작될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그런데 예. 네. 막상 이틀에 걸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보니 이게 상황이 이렇게 그냥 약간 뭐 미소를 띄울 정도가 아니구나라고 본인 스스로가 느낀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네. 이은택 씨는 지난달 기자회견 이후에 약 한 달 만에 이 경찰에 출석하면서 모습을 그렇죠. 드러낸 건데요. 그 연출됐다고 해서 논란이 됐던 기자회견이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해명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연습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준비 과정을 리허설이다, 연습이다 이렇게 왜곡되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준비한 게 아니라 표정을 연습하셨다는 의혹이 그렇지 않습니다. 저보고 진심으로 말해야 된다. 진실로 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뭐 진심으로 말해야 하는 뭐 연습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해명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진심이 전혀 안 들어가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굉장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무슨 굉장한 영화제 시상식을 위한 기자회견도 아니고 이게 네. 지금 가해자로서의 기자회견인데 리허설을 한다, 연습을 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한다 이런 얘기를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진심으로 사과를 하기 위한 자리에서 왜 사전 연습이나 리허설이 필요한지 그 리허설 자체가 사실은 저분의 직업이 연극 연출가입니다. 예. 리허설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연극적인 모습이 들어가고 연출이 가미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진정한 피해자 위주의 사과가 있기 좀 어렵죠. 예. 그러니까 여러모로 봤을 때 리허설을 했다는 자체도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하고 리허설을 했을 때 정말 진심이 들어갔을 것이냐 예. 이것은 정말 많은 질문으로 남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진위 여부를 떠나서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을 때는 내 표정 괜찮아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을 때 사실 굉장히 충격이 컸었는데 자, 또 한 명의 피해자가 추가 고소장을 내면서 이제 피해자가 모두 1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법적인 처벌 가능하겠습니까? 우선 17명의 고소인이 예. 고소장에 어떤 고소 사실을 적었는지 사실 제3자가 확인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점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지 역시 확실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기간입니다. 즉 이미 상당히 오래전에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예. 친고죄였을 시기에 그 고소기간이 지난 지 한참 됐거든요. 그렇다면 원래는 처벌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있었던 범죄 등은 처벌이 어렵진 않겠습니다만 예. 하지만 과거에 있었던 것도 이제 상습 적으로 했다라고 한다면은 죄가 아예 달라지기 때문에 네. 친고죄도 과거 규정에 따라서 친고죄가 아니었거든요. 네, 따라서 이제 상습적으로 즉 범죄의 습벽 좀 습관적으로 한 거 아니냐? 뭐 기간도 봐야 되고요, 횟수도 봐야 되고 빈도도 봐야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예. 처벌 가능성이 훨씬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과연 이제 검찰에서 또 어떤 뭐 이제 혐의를 가지고 기소를 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 남북이 내일 우리 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을 위한 실무 접촉을 갖기로 했습니다. 아, 우리 측 예술단 수석 대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가수 겸 작곡가죠. 윤상 씨가 맡았는데 대중문화계 인사가 이 남북 접촉에서 수석 대표로 이 나선다. 처음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깜짝 좀 놀랐어요. 예. 클래식 음악 전문가가 접촉자로 나설 거라고 생각했는데 윤상 씨라 그래서 좀 깜짝 놀랐지만 아 그럴만하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삼전 관현악단이 우리나라에서 보여줬던 공연이 대부분 대중가요 중심이었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대중가요의 클래식을 접목시킨 어떤 공연이었기 때문에 우리 공연도 결국에는 그와 비슷하게 담리 공연식이 되지 않겠느냐. 예. 그렇다면 면은 윤상 씨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 굉장히 좀 스펙트럼이 넓다라는 면에서는 대중가요를 중심으로 해서 클래식을 가미시키기에 뭐 적합한 인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 뭐 윤상 씨 가수로 유명하고요. 작곡가와 프로듀서로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죠. 예. 굉장히 음악의 폭도 넓은 것도 좀 장점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팝이라던가 발라드, 전자음악, 힙합, 아이돌. 그러니까 지금 K-POP 가수들과도 상당히 정서가 통하는 인물이죠. 예. 거기에 유학을 통해서 탄탄 이론을 준비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교수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누가 접촉을 했다 그런 건 혹시 언론 보도에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은 아직 없는 것 같고요. 예. 윤상 씨가 어떤 과정을 통해 발탁했는지는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게 좀 빨리 나왔으면 하는 궁금증이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지 않을까. 아마 근데 이 정부, 우리 정부가 지금 예. 정부가 국민들의 관심을 이렇게 딱 끄는 데에선 상당히 예. 능력치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예. 누군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국민들의 관심을 이번 이 회담에서도 일반 무슨 정부의 국장급이 나가는 급에서 훨씬 관심을 그렇죠. 당장 뭐 네. 쪽에서 나가는 것보다 그러니까요. 관심을 그런 가지고. 면에서는 상당히 그런 기획력이 우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윤상 씨가 만날 파트너는 북측 대표죠. 현송월 단장입니다. 아, 지난달에 우리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할 때 모습 저희가 준비했는데 자, 서울 공연 모습입니다. 잠시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삼지운 간인악단 단장 현성월입니다. 우리 온 민족이 함께하고 지켜보는 이 자리에서 저희 작은 목소리도 이렇게 조금 합치고 싶어서 오늘 노래 한 곡 부르려고 평양에서도 다 들리게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대성유 대두설을 내 처음
박상 씨와 현송월 단장이 만납니다. 물론 공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테고 그런데 어느 수준까지 논의가 이루어질지 이 부분도 좀 관심이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그 윤상 씨만 만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 관료들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통일부 국장도 있고요. 또 청와대 그 행정관 등으로 구성된 회담 대표단이 구성되는데요. 일단 만나는 장소는 판문점 북측 지역에 있는 그 통일각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프로그램 등등은 논의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 평양 공연이요. 지난번에 있었던 그 올림픽 직전에 있었던 삼지연 관악단의 그 강릉 서울 두 차례 공연에 대한 어떤 이제 답방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때 어떻게 진행되었나 그 절차를 그대로 이제 반대로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장소를 결정할 때도 이제 그 현송월 단장이 직접 우리나라에 와서 현장을 직접 공연장을 둘러보고 결정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표단도 뭐 봉화예술극장이 됐든 동평양 대극장이 됐든 대여섯 곳이 지금 현재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좀 직접 확인하고 고르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되고요. 또 형식도 북한 삼지연 관현악당이 우리나라에서 공연할 때 이제 대중가요 클래식 등등을 함께 이제 섞어서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우리 역시 그런 형식의 공연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윤상 씨가 포함됐으니까 아무래도 그 윤상 씨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현송월 단장도 서울에서 노래를 했으니까 그 윤상 단장도 웬만하면 노래 한 곡 정도는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래도 이 친근한 느낌의 대중가요 공연이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북측 예술단의 이 서울 공연에서는요 소녀시대 서연이 깜짝 등장을 해서 많은 박수를 받게 됐는데 자 평양 공연에서 소녀시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무대 잠시 보시죠. 자 평양 공연 어떤 가수가 될지 뭐 아직까지 정해지진 않았겠죠? 네,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다만 금강산 남북 합동 문화 행사가 열리기로 했다가 취소가 됐잖아요. 그때 이제 참여하기로 했던 가수들이 좀 있습니다. 보아, 이적, 정인 이렇게 젊은 가수들과 피아니스트 손여름, 국악 신동으로 불리는 유태평양 이렇게 좀 다양한 음악인들이 참여를 하기로 했었어요. 보면 좀 젊은 감각의 음악인들이죠. 이분들이 다시 참여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워낙에 지금 K-팝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기 때문에 K-팝에 어울리는 공연이 검토되지 않을까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000년 전으로 이 북한에서 공연을 참 많이 했었었는데 어떤 가수들이 공연을 했었습니까? 예, 이번에서 그 정리된 걸 보니까 1985년에 첫 방북 공연이 있었더라고요. 그때 가수 김정구 씨하고 하춘화 씨 등이 공연했다고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 전후에서는 뭐 가왕 조용필 씨 외에도 서른도, 윤도현, 이선희, 최진희 태진아 씨, 또 베이비복스, 윤도현 밴드, 아까 말씀 윤도현 씨도 갔었고요. 잭스키스, 핑클 이렇게 평양 공연을 했었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여러 다양한 가수들이 갔었는데요. 그때 참여했던 가수 중에서 최진희 씨가 북한 공연 당시 이야기를 방송에서 한 적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동화극장이라는 데서 한 번 공연을 했는데 한 번 공연하고 밖에 이제 평양 시내에 딱 나오니까 모든 북한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거기는 99% 저 길 건너에서도 다 손을 들고 반가웠다 그러고 막 그렇게 내가 한 번 출연했는데 다 보신 거야. 그러니까 북한에 한참 다닐 때는 금방 통일되는 줄 알고 그렇군요. 자, 2000년대 초반에 정말 평양에서 많은 공연이 있었는데 2003년 유경 정주영 체육관 개관기념 음악회 사회는 제가 그때 사실은 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혹시 연락이 오더라도 제가 뉴스퍼레이드를 진행하기 때문에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미리 드려야 되지 않을까. 아무쪼록 다음 달에 있을 평양 공연 성황리에 잘 치러지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